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그 앞부분에서 일단 그 요양문인데, 그 요양문 안성인데, 이제 요양문 안성도 30%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나, 그러니까는 이제 요양문 자체가 이제 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한 40초 정도 잡으면은 대충. 제가 여기서 시간 적어놓은 것은 100% 그렇다가 아니라 한 7, 80%는 이 정도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여러분이 푸는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푸는 방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오기춘 방식으로 그 스킬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항상 얘기했듯이 스킬이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두 개 예를, 그죠? 여기 설명하는 게 지금 두 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100% 그렇게 통할 것이라고 믿고 달려들어가다가 깨지는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래요. 스킬을 학생들 가르쳐줬을 때 스킬을 적용을 해서 점수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하는 학생들은 전체에서 5%, 10%는 넘지 않아요. 5% 정도가 나올 수는 있어요. 변동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정확하게는 70% 이상은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 그럼 20, 30%, 7, 80%가 오른다 했을 때 20, 30%는 뭐냐? 논리적인 구조라든가 어휘의 한계라든가 독해 능력의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럼 어떤 질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건 딱 봤더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하는 것까지 나중에 파악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걸 그러면 찍기가, 소위 찍기라는 표현이 그렇고, 스킬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알 수 있어요. 선택지에서 걸러진다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가 여러분 능력이 된다. 그리고 문제를 최대한 어떻게 푸냐면, 이 요양문을 먼저 봐요. 그죠? 먼저 보고, 먼저 이 부분을 읽어요. 이걸 읽어. 먼저 읽어. 그럼 여기를 읽으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가 이미 드러나요. 이거 자체가 요양문이기 때문에. 논제라는 게 이제 문제와 논제의 어떤 이제 결론이라든가, 결론이라든가, 문제로 만드시면 해결책이라든가, 기본적으로는 이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비어있는 구조를 읽는 현재로 무엇이 어떻다는 건가가 드러나면은,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아,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게 드러나요. 찾아야 될 핵심을 여기서 먼저 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갑시다. One way to let your children know. 지어, 무엇? Without conflict. 분쟁 없이죠.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네 애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들의 무엇을 말다툼 없이죠. 여기서는 그냥 말다툼 건 뭐든 말이에요. 분쟁 없이 알게 하는 거. 그럼 내가 쟤 좀 뭘 좀 가르치려고 우리 새끼한테 이 새끼 맨날 따지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저 새끼하고 나 말썽하기 전에 말썽 안 하면서 내가 얘한테 뭔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네. 지가 어떻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방법은 잊을수록 이것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문장이 지금 여기서부터죠. 한 문장, 이게 두 문장, 이렇게 되나? 이게 두 문장.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두 중에 하나가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됩니다. 갑시다. Here also over the potential argument.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는 with his son. 이 부분 아무 단서도 지금 제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potential argument를 해서 피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아닙니다. 피한다. 무엇을? Without conflict.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여기서 지금 드러난 거예요. Avoided potential argument. 그래서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쟁 없이 이 부분, 이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갑니다. 앞으로 가봐요. In a safe way. 그러니까 안전한 방식으로.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안전한 방식으로. The father had allowed his son to describe experientially. 아버지가 허락했습니다. 아들놈의 새끼가 알아내도록, 경험적으로 알아내도록. 뭘 알아냈나? 대기하라는 것이죠. He was indeed too small. 그럼 얘가 결국 애가 자신이 너무 적다. 자신이 너무 적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게 경험적으로. Experiential. 그러니까 경험을 시켜서 자신이 적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다. 이렇게 되죠. 그럼 가봅시다. 뭘 알아내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나 흥미 관심을 알아낸다. 협력을 통해서 아니죠. 역시 경험을 통해서는 되죠. 그럼 이 부분은 경험이 되어야 되죠. 이놈이 이리 가니까. 무엇을 알아내는 거야? 나는 아직 어려.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나는 아직
어려워. 책임감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아빠 나 이거 아직 못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단에서 여러분이 다른 걸 더 봐야 되느냐? 더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서 무엇에 관한 것인가만 보면 돼요. 그래서 대화가 아니에요. 이것에 있어 이렇게 돼요. 물론 여러분이 불안하다 했을 때는 좀 더 보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 안 찬다 그러면 더 읽어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냥 끝낸다 하는 겁니다. 끝낸다 하는 거. 자, 뒤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의 이 단어 능력이 이게 안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too small이 아니라 그 좀 다른 단어로 이제 나갔다 치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도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가 하는 트라이플이라든가 사소한 뭐 이런 식이라든가 다른 단어가 나왔을 때도 대체했을 때도 잡을 수 있으려면 어휘를 늘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세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이 문제 형태도 뭐라고 할까요? 그 내용 자체가 아주 다양해요. 그냥 글의 종류에 따라서도 무척 틀리신다 하는 겁니다. 실험 내용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논리적인 글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그 어휘 수준이 또 틀려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엔터테인먼트 어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팀 스포츠가 어쩌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이라면 이 정도나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As, 그럼 이 부분도 한번 봅시다. 내가 한번 생각을 해. As your level up, what changes will age? 그럼 이거는, 자, 이건 이제 그 간단한 방법. 그러니까 전체 이 문제 중에서 약 한 20% 정도의 이 문제는요, 본문 없이 그냥 답이 나왔어요. 답이 가능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부분만 보면, 여기서 지금 왜 그게 가능하냐. 여기서 지금 as가 뭐 하니까 이유를 나타내죠. 이유가 되는 거니까 이유를 나타내기 접속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되건 그죠 이제 뭐랄까 양보가 되건 상관이 없어요. 원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하나를 가지고 이걸 두 개를 해석을 했을 때 끼워넣기 가능한 해도 답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능하고 안 하는데 실제요 이 부분이 길면 길수록 답이 더 안 읽고 푸는 게 이게 더 확률이 높아져요. 나중에 그런 것도 보여줄게요. 있을 때 강의를 여러분이 듣는 데는 볼 수 있을 것이고. 애를 텐트, 어른들은 이런 경향이 있으면 팀 스포츠를 어쩌는 경향이 있어요. 피한다, 조직한다, 밸류는 이제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근데 지금 여기가 하이픈이 있을 거예요.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한다, 중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중시한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가 어쩌니까 그대로 무엇의 수준이 이렇게 되죠. 무엇의 수준이 나이 먹음에 따라 변하니까. 자, 오겠죠. 나이 먹어가니까 내가 강해져요, 약해져요. 나이 먹어가니까 내가 몸이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축구 못합니다. 맨날 나한테 하는 거 뭐죠? 줄넘기 합니다. 그죠? 줄넘기 하고, 이 허리 돌리기는 하고, 이거예요. 왜? 몸 약해서 난 못해. 이게 되는 거겠지. 기본적으로, 그럼 가봅시다. 피합니다. 네. 뭐야? 육체적인 피니스. 여기서는 피니스 자체가 건강이에요. 그죠? 건강 때문에. 정서적인 경험 때문에. 이건 정서적인 경험이 안 맞겠죠. 그죠? 슬프면 운동 못하고, 기뻐야지만 운동하고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이 부분에서 보자면은, 그냥 가도 이해가 갈까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일단 이거 말고는 없죠. 육체적인 나이 먹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나이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일단 그 마지막 문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남, 혹은 말고 일본으로 그냥 가겠다. 겁니다. 가봅시다. 여기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가 정해져요. 에임 중에 하나가 더 따라서. 그럼 이게 지금 인과죠. 인과라는 얘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서 이게 지금 이유가 되니까 뭐 합니까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더해서 따라서 이게 결과 부분이니까 결과 부분이니까 이 뒤에 내용이 일이 들어가겠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이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일이 들어가겠죠. 더해서 앞에 있는 부분. 자, 가봅시다. 또 따라서 팀 스포츠 become more difficult to organize. 팀 스포츠는 조직하기가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투어로 어른이었을 때는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지금 팀 스포츠를 조직하는 경향이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버나이즈 하나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 이러하기가 어렵다니까는 이건 못한다. 팀 스포츠를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팀 스포츠는
피한다 이렇게 나야 되죠.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 해야 되니까 밸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높이 평가하고 높이 평가하고 조직한다 그러면 같은 개념이 된다는 거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집어넣으면 이게 정해졌을 때 여기 집어넣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그냥 끝나게 돼요. 나름은 더 안 봐요. 근데 여러분 쪽에서 더 봐야 될 수가 이제 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상처 스포츠 포인트이죠. 여기서는 이 내용에서는 특별한 게 없어요. 스포츠, 팀 스포츠를 안 한다 개념 말고는 없어요. 이유가 에지아를 채울 만한 것이 단서가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와있다 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개인을 위한 스포츠로 이동해 간다 하는 거죠. 전하는 거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봅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좀 길게 나오죠. 어디서부터? 당연히 미리 무브웨이 프롬 팀 스포츠. 그럼 여기서 무브웨이를 봐도 역시 피한다죠. 무브웨이 프롬 이 부분도 역시 무브웨이 프롬 그럼 이게 피하다야 그죠. 어보이드예요. 어보이드. 피합니다. 팀 스포츠를. 어떤 팀 스포츠냐면은 충돌을 요구하는 팀 스포츠를 피해요. 무엇과 같은 충돌이야? 충돌을 요구하는 무엇과 같은 스포츠냐면은 축구라든가 이제 미식 축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앞에가 풋볼 미국식에서 미식 축구나 축구나 라켓볼이나 격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피하고 그 토 스포츠 또 이제 토 스포츠 that offer less risk.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를 피하고. 피하고 이 옮겨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런 스포츠, 제이와 같은 스포츠 오버 레스 리스크하고 피지컬 인지 뭐 스트레스 온더바디 몸에 그러니까 결국 몸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에 스트레스나 육체적 부상 위험이 덜하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육체적인 이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지 이건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무조건 이렇게만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무엇에 대해서 좀 원시적인 경우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저는 가능하면은 이거 어떤 사실이나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그 논리적인 질문이나 철학적인 질문이나 이랬을 때 그랬을 때 저는 단어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부분 위에 있는 단어를 여기에 그대로 맞대기 시키는 것이 저는 그 평이에요. 근데 저는 위에 없는 단어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단서가 쉽게 나오지 않는 쪽으로 간다는 거 단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어휘력 자체가 결국에는 나중에 그 실제 시험에서 고난도 용어 나왔을 때 그 적응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 판단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내면 이 부분에는 동일한 단어가 거의 없어요. 의미는 같은데 거의 다 달라요. 빈칸 문제도 그래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얘기를 해줄게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그 100점을 놓쳐본 적이 없다 하는 학생이 제 모의고사 한 회분에서 8개를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오길준 선생이 문제를 잘못했을 것이다 하고 문제 해설방으로 바로 들어갔대요. 그 하는 얘기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그 학생 얘기 그래서 자신의 오만함을 깨줘서 감사하다. 또 다른 얘기 나중에 해줄게요. 그보다 더 심한 얘기.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